이번 영상은 폴리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 그 댓글에 폴리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길이 연장을 제가 한번 했더니 그 또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네이버에서 그냥 구입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요즘 진비에서 폴리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 제품에는 이제 폴리젤이 그 기본 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리터, 예, 글리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광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뭐 보라색을 발랐는데 나중에 야광처럼 이렇게 연두빛이 나는, 예, 형광이 되기도 한다는 이런 폴리젤도 있고요. 이거는 이 형광 느낌의 폴리젤은 제가 이 영상 시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해도 보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오늘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글리터하고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로 사용하는, 네, 이 폴리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폴리젤을 주문하면서 이 브러쉬도 한번 주문을 했거든요. 보니까 스파츌러가 뒤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파츌러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둥근부 타입, 납작한, 네, 둥근부 타입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주문을 해봤어요. 우리가 폴리젤을 이렇게 떠서 좀 되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직한 거를 쓸 때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스파츌러를 이용하게 되는데, 요 스파츌러가 달려 있으니까 먼저 그 저는 젤 클렌저를 준비를 했어요. 젤 클렌저에다가 브러쉬를 일단 풀고요. 색깔을 한번 다 해볼게요. 지금 베이스 색깔로 제가 클리어하고 다크핑크, 그 다음에 핑크, 라이트핑크, 로즈핑크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클리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냥 뭐 그 길이 연장할 때도 많이 썼었기 때문에 요 클리어는 빼고 제가 핑크 계통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 기본 핑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이게 말랑말랑한 젤리 타입으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이 튜브가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래서 약간 그 좀 온도가 약간 따뜻한 데다가 놔뒀다가 쓰시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겨울에 할 때 저 살짝 보온밥통에다 넣었다가 썼어요. 너무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제가 요거 빼서 입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때요? 좀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굳으면 굉장히 좀 딱딱해서 바르기가 좀 힘들어요. 클렌저를 묻혀서 이렇게 잘 펴주는 거죠. 젤을 오래 하다 보면 손톱이 되게 얇아지시잖아요. 얇아지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원들 손톱을 젤을 해드릴 때 클리어 젤을 더 한 번 더 도포해드리는 편이거든요. 베이스 젤을 한 다음에 클리어 젤, 빌더 젤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도포하고 그 다음에 컬러 젤을 바르고 탑젤을 마무리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클리어 젤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 폴리젤 자체가 약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더 나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바르기도 그렇게 클렌저를 묻혀가면서 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색깔들도 한 번씩 다 발라보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 번에 큐어링을 다섯 개를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폴리젤 같은 경우는 뭐 밑으로 흐른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서 그냥 같이 작업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같이 한번 얼마나 이게 무뎌서 흐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시니까 일단 램프에다가 큐어링 하기 전에 다른 것도 발라서 같이 한번 큐어링을 해볼게요. 자, 다크핑크입니다.
라이트 핑크입니다. 로즈 핑크예요. 이 로즈 핑크 같은 경우는 다른 핑크에 비해서 다른 핑크는 약간 불투명한데 요거는 클리어한, 네, 깨끗한 투명한 핑크인 것 같아요. 이제 폴리제를 하실 때 꼭꼭 눌러서 표면하고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아까 저 같은 경우 이거 지금 베이스제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바로 그 폴리제를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렸거든요. 베이스젤 바른 상태에서 네, 폴리제를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과 손톱 표면과 밀착이 되게끔 최대한 네, 꾹꾹 눌러서 작업해주시고 지금 큐어링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많이 흘러내리거나 그런 게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작업할 때 걱정하지 않고 작업해도 돼요. 한 두 개씩 우리가 그 하나 하고 큐어링하고 하나 하고 큐어링하는 분들도 있고 두 개 하고 큐어링하고 뭐 세 개 하고 큐어링하고 아니면 전체 다 하고 큐어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이 빠르시는 분들은 이제 전체 빨리 바르신 다음에 큐어링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나눠서 큐어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정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폴리젤은 그냥 바르셔도 그래서 길이 연장할 때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폴리젤인 것 같아요. 색깔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죠. 보면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피치핑크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살색이 가미된 듯한 그 다음에 요거는 흰색이 가미됐지만 얘 핑크빛이 연하게 네, 볼터치한 듯이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는 아이보리 핑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 핑크인데 핑크빛은 거의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고 흰빛이 많이 나지만 그래도 약간 우유빛 같은 그런 느낌의 핑크, 라이트 핑크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뭐 클리어하게 크리스탈처럼 예, 보여지는 손톱 밑에 뭐 때가 감춰지지는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손톱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그 폴리젤 기본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폴리젤 길이 연장을 할 수 있는 폴리젤을 지금 발라봤어요. 이 큐어링해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0초 큐어링 들어갑니다. 네 사각사각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제 탑젤을 바르기 전에 이 글리터 젤을 글리터 폴리젤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지금 제가 이 글리터 젤도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구입한 거는 8 종류를 일단 구입을 해봤어요. 1번부터 8번까지니까 제가 다 갖고 있네요. 네, 여기에서는 8가지 글리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글리터를 이용해서 이 팁마다 한 번씩 발라보도록 할게요. 팁이 4개니까 반쪽씩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낌이 이게 제가 뭐 이게 광고가 아니고 제가 돈을 주고 직접 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예, 글리터가 일반 아까 이 베이스로 발랐던 그 폴리젤 같은 경우는 느낌이 짰을 때 좀 말랑거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글리터가 들어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더 쫀득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한번 절반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손톱이 얇아지신 분들은 두께감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뭐 프렌치를 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글리터가 입자도 좀 굵고 홀로그램 자체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 수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폴리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폴리젤, 아크릴과 젤의 중간 타입인 이 폴리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 딱 발라볼게요. 1번 발랐으니까 2번 또 발라볼게요.
굉장히 좀 일반 컬러보다는 좀 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쫀쫀하니까 이거는 밑에 쪽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발라보겠습니다. 네, 위에는 약간 그 뭐랄까 그냥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잘린 그런 커팅된 그런 글리터라면 이 2번 같은 경우는 둥근 것과 뭐 삼각형 그런 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글리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위쪽은 예, 둥근 글리터 자체가 없는데 2번 제가 발랐던 이 글리터에는 둥근 글리터가 같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3번하고 4번을 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번 보니까 3번 글리터는 약간 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글리터인 것 같아요. 네, 오로라 펄처럼 보여지는 글리터가 네. 제 생각에 투명에 이 글리터만 해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글리터를 많이 쓰죠. 여름에도 많이 쓰고 또 겨울에도 글리터를 많이 쓰거든요. 요즘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약간 모노톤으로 손님들이 많이 발라서 글리터를 좀 많이 쓰지 않는 편인데 겨울 되면서 글리터를 또 많이 선호하시니까 근데 보니까 요 글리터는 핫할 것 같아요. 겨울에 한 번씩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색깔 글리터는 많이 쌓아놓고 저는 좀 사용하는 편인데 네 요것만 발라도 반프렌치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제 4번 발라볼게요. 4번은 약간 금색인 것 같아요. 이제 3번이 은색이니까 4번은 금색이겠죠? 네, 금색인데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3번하고 4번은 그 자체 이 펄 자체만으로도 아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고 1번과 2번은 다른 컬러를 하고 나서 위에다가 발라주면 좀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자, 발랐을 때 느낌도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 흘러내리는 거 바르다 보면 글리터를 좀 높이 올려서 좀 반짝이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덧바르고 한 3번, 4번까지도 제가 글리터를 덧바를 때가 있는데 저 요거 같은 경우는 워낙 쫀쫀하니까 위에다가 한 번에 그냥 올려서 네, 글리터도 뭐 움직이지 않고 해서 바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는 24K 골드의 붉은색을 조금 섞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핑크 골드는 아닌 것 같고 동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갈색빛이 나는 금색 예쁜 것 같아요. 10원짜리 동전? 아닌데? 옛날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글리터 요 색깔로 해보니까 위에는 은색이고 밑에는 금색인데 금색도 약간 그 골드빛이 그 브라운빛이 나서 지금 이 계절에 가을이지만 글리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 요거를 쓰면 왠지 운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번, 4번 제가 비교해드렸고 이제 5번, 6번 한번 비교해볼게요. 5번은 완전 핑크 느낌의 제가 좋아하는 핑크 보라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클리어하고 색깔이 우아한 것 같아요. 왠지 말투도 우아해져야 될 것 같은 네. 자, 5번 발라볼게요. 네. 예뻐 핑크. 얘 나이를 먹으면 핑크가 예뻐 보여요. 그리고 핑크가 또 잘 어울린답니다. 사람들은 엄마들이 빨간색 핑크색을 잘 입는 이유가 얼굴이 나이 들어서 까맣다 보니까 네, 핑크를 입으면 그나마 좀 화사해 보여서 네,
그래서 액세서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옷이. 요거 핑크도 되게 예쁘네요. 네, 요거 하나만 바르는 거는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바르는 것보단 밑에다가 연한 핑크빛을 더 가미를 한 다음에 이걸 바르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금색하고 은색은 이것만 써도 예쁠 것 같은데 이 핑크는 밑에 한 번 더 핑크빛을 넣어주고 하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6번은 어떤 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 네, 하늘색인데 파란 색깔인가 봐. 아, 예, 글리터가 파란 색깔이네요. 이것도 블루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 같은 그런 블루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이것만 쓰면 약간 좀 해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보다는 밑에다가 예, 하늘색이나 이제 청록색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색깔을 바르고 나서 이거를 해주면 훨씬 더 연한 하늘색에다 바르면 참 예쁘겠네요. 그러면 진한 색, 파란색, 아주 파란 색깔에다 해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구입할 때 인터넷 검색창에 여러 가지 컬러 나와 있더라고요. 차트가. 근데 항상 제가 물건을 사고 이게 정말 이 제품일까 하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색깔하고 방송하고 너무 달라서 광고하고 너무 다른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대리점에서 오시면 컬러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편이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발색이 나올지 아니면 이게 했을 때 나이가 연령대 저희 고객님들하고 맞을지 그게 항상 고민을 하고 주문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정말 너무 제품이 많이 나와서 대체 이 제품을 언제 다 쓰고 죽어야 될지 그 생각을 맨날 해요. 내가 가게를 그만둘 때까지 이걸 다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주일에 한 네다섯 군데에서 제품을 가지고 오는데 같이 중복되는 제품들도 있고 다른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제품 홍수예요, 홍수. 정말 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젤이 색깔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신상이기 때문에 신상이니까 조금 어둡게 조금 밝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입하실 때 좀 잘 신중하게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고객님들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 이런 고객님들한테 필요한 제품이 있구나 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요즘은 조금 제품 구입을 조금 좀 더디게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 나오면 계속 구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번하고 6번을 발라봤는데 핑크하고 블루인데 핑크는 입자가 굵어서 이것만 발라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핑크빛을 연한 핑크빛을 한 다음에 이걸 바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이 지금 블루 반짝이 같은 경우는 잠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굵은 반짝이도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블루 색깔이 이게 좀 굵은 반짝이 핑크처럼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이것만 바르기보다는 이 은색에다가 이거를 가미한다거나 아니면 이 1번, 2번에다가 이 색깔을 가미해도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러고 지금 마지막으로 7번하고 8번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보라예요. 보라인 것 같아요. 퍼플 색깔인 것 같은데 퍼플 색깔이 아니고 이거 거의 흑색이네, 흑색. 검정. 검정 반짝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발라봐야 알겠죠? 우리는 그냥은 몰라요. 항상 테스트. 네, 남보라인 것 같아요. 남보라. 진한 보라 색깔. 진한 보라 색깔 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왠지 이거 보니까 왜
그 자수정 생각이 나죠? 예전에 제가 그 강원도 살 때 저희 애들이 제 생일이라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생일이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현금을 주지만 우리 애들이 예전에는 정말 그 콘도에 가면 그 수영장 콘도 거기를 다녔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강원도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사실은 갈 데가 없어서 거길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꼭 그 수정을 팔았어요. 저희 그 어릴 때 수학여행 가면 엄마 선물로 자수정 반지 막 이런 거 사다 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자수정으로 된 반지 귀걸이를 사줬어요. 근데 애들이 해준 그 자수정이 참 예뻤어요. 그게 진짠지 가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도 잘 하고 다닌답니다. 네, 요렇게 요 자수정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보랏빛, 투명한 보랏빛에 글리터가 들어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나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다고 해서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걸 만약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밑에 그 보랏빛을 갖다가 좀 광택이 나는 보랏빛을 하고 나서 위에다가 글리터가 섞인 그 광택 나는 보랏빛 있죠? 그런 걸 바르고 이거 이 반짝이를 위에다 해주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8번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흘러내리고 하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큐어링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8번을 한번 무슨 색깔인지 체리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붉은빛인데 입자는 반짝이 입자는 좀 가는 것 같고 아유 이렇게 제가 실수해도 이렇게 네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가볍게 다시 한번 퍼발라 주시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요거 한번 마지막 8번이에요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쫀득쫀득한 폴리젤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안에 오로라 펄이 들어있대요. 오로라 펄을 붉은 색깔의 핑크라기보다는 좀 제 생각에는 좀 붉은 핑크인 것 같아요. 네, 빨강에 가까운 그런 핑크인 것 같은데 거기에 오로라 펄이 들어있어서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만으로 손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다른 거는 컬러감이 이제 투명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3번, 4번, 그 다음에 8번 또 뭐 마지못해 5번까지도 그냥 손톱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7번은 밑에 색깔을 한 번 더 좀 광택 있게 글리터가 저는 일단은 글리터가 좀 화려해야 될 것 같아요. 글리터가 화려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글리터들이 화려하진 않지만 또 네일샵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리터 엄청 많잖아요. 화려한 거 그거 같이 섞어서 하셔도 되니까 우리는 적응을 잘해야 돼요. 적응이 아니라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같이 섞어서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써보시고 자 이렇게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글리터를 기본 베이스에서 큐어링 한 거에다가 제가 위에 올려봤어요. 이거 다시 한번 큐어링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색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큐어링을 했는데요. 60초를 큐어링을 했어요. 글리터이기 때문에 조금 두께감도 있고 해서 이 상태에서 탑젤 바르고 마무리해서 광택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20초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큐어링이 끝났고요. 광택은 네 글리터 광택 자체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예쁜 글리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폴리젤 글리터가 나왔다는 게 저도 신기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이 폴리젤 글리터에다가 저는 이제
만약에 클리어를 다른 클리어 젤에다가 또 반짝이 입자 굵은 거 섞어가지고 또 다른 뭐 컬러 젤을 이용해서 색깔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워낙 띡하니까 약간 그 클리어 젤 약간 부드러운 소프트한 거하고 섞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브러쉬도 써봤잖아요. 스파츌러가 있고 브러쉬가 있으니까 사용하기는 좋은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짧아가지고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뒤에를 닦고 해야 되고 차라리 스파츌러로 닦아내고 옆에다 놓고 브러쉬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생각 처음에는 아, 두 개가 동시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썩 그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막 묻고 이러니까 좋진 않고 근데 이제 브러쉬의 텐션 같은 경우는 좋아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젤 브러쉬 치고는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저렴했는데 가격에 비교하면 사용감이 괜찮다. 결론은 오늘 이렇게 클리어 이 폴리젤 핑크 계통하고 그 다음에 글리터 이 제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폴리젤 느낌은 굉장히 이 띡해서 사용감은 좋다. 초보들이 길이 연장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 꼭 주의해야 될 점, 네, 손톱의 밀착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 손톱에 꾹꾹꾹꾹 눌러서 네 눌러서 밀착을 시켜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붓을 닦아가면서 계속 발라줘야지. 안 그러면 끈적임이 있어서 이 붓에 계속 불러붙어요. 그러니까 젤 클렌저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부드럽게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제품 말고도 폴리젤들이 되게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두 개씩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작은 용량은 저렴하니까 조금씩 사셔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본인이 가장 적당하게 좋았던 제품 네 그걸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